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 멋지도 이제 크게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문정권의 만행을 보면서 도대체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김여정 하명법을 누가 발의했나 이렇게 주의를 한기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 586 운동권들은 그냥 골수에 바쳤습니다. 친북 반미가.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은 또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혈안인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예. 최소한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적 가치를 여러분들 굉장히 아끼지만 그것이 보편적 가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중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앞에서 대리 까고 뒤에서 뭡니까 호박씨 까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이런 법안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송영길이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예.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이게 1호 법안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그 심각한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다수당이 된 다음에 1호 법안을 뭘 냈느냐.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누가 냈느냐. 586 운동계 대표주자에 속하는 송영길 씨가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일파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양심이 좀 이렇게 가책이 있지만 예?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계속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좌익의 길에 들었었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계속 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좌익의 길을 가다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턴하는 사람이 있죠. 엊그젠가 소개했던 어수봉 씨인가 민노총의 여러분들 상층과에 있었지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나와버린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분들이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예. 이거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것이 이름 동의한 사람이 이낙영,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입니다. 김홍걸 씨는 DJ의 이름 아들이니까 빼더라도 이인영, 전해철, 윤건영이 다 뭡니까? 586 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 주민들의 여러분들 해방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도 다 억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제 60줄에 다 들었지만 엊그제 한갑이었지 않습니까? 70줄이 돼도 안 바뀔 겁니다. 머리에 골수에 바뀐 것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다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은 뭐 2020년 6월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송영길 예. 미국 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 상당 월권이다 송영길 미국은 2등급 민주국가다 예. 미국에 뭐 많이 살아봤던 모양이죠 2등급 민주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대북전단 청문회는 월권이다 당연히 이런 청문회를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 월간 중앙이 조선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악법인 이유.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독재정권 실상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친북정권이었으니까. 친북정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교육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받았는지 북한 주민들이 독재 정권에서 영원히 여러분들 신음하는 예, 그런 법안인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부역한 세력들인 거죠. 문정권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들 폭정해서 신음하는 것이 계속되도록 부역한 협력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협력의 중심에는 586 운동원 정치인들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예? 임종석 다 그런 데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상당수가 뭐겠습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은 뭡니까? 미국 유학시키기에서 안달일 겁니다. 내가 이런 미국의 국무부 장관 정도가 되면은 반미운동한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미국에 입국하도록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은데 뭐 하려고 미국 들어오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쁜 나라인데 왜 딸을 보내냐 이야기죠. 그렇게 행편없는 이등 국가인데 왜 여러분들 미국에다 여러분들 아들을 유학시키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런 단호함이 미국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체제의 지향점 목적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여러분들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지 않습니까? 저기 여러분들 임시로 점령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휘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에서 오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독재와 여러분 전체주의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뭡니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인권센터를 통해서 가혹행위를 기록하고 전단을 뿌리고 그건 기본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거를 뭡니까? 다 압살했던 것이 문정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또 선거를 이용해 권력 잡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다 뒤엎어버리려고 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산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냥 헌법을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조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명인 현대인으로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못됐습니까? 왜 중국의 여러분들 대만 침공이 잘못된 겁니까?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확한 잣대 기준을 갖고 세상사를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행동도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586 운동권 때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호박씨 닦아지 않습니까? 지 새끼들은 다 미국 보내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송정길 씨가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인영, 전해철, 윤건영, 이낙영 씨가 다 예, 공동 발의를 했네요.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예.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함께 있는 거죠. 모든 행위는 옳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은 우리가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